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학가입니다. 제가 오늘 또 신상 텐트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제이나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노우피크 출신이 만든 브랜드거든요. 제이나치라고 하면은 로로라는 디자인이 굉장히 유명해요. 정말 너무 이쁘고 저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금액대가 정말 비쌌습니다. 천재 189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이나치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박람회 가서 오늘 리뷰할 쿠쿠2를 봤는데 이게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렴하다는 아니고요, 기존의 제이나치 금액 대비 저렴하다는 말이에요. 이너텐트 포함해 72만원이면은 사실 다른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거든요. 꽤 괜찮은 금액이고 크기도 6m급으로 생각보다 큰 사이즈인데도 이 가격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과연 요 쿠쿠2는 어떤 제품인지 오늘 저랑 한번 설치해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쿠2는 리빙쉘이거든요. 이너텐트가 포함이 된 제품인데 무게는 한 10kg 중반대예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 데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피도 어느 정도 작기 때문에 뭐 승용차든지 작은 차에도 충분히 다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여러분, 이 제이나츠가 최근에 정식 수입이 됐어요. 사실 이 제이나츠라는 브랜드가 기존에 로로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당연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가성비 라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쿠쿠1 같은 경우는 50만원이 안 합니다. 좀 작은 사이즈긴 한데 어쨌든 금액대는 괜찮아요. 구성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팩, 본체 스킨이 들어가 있고요. 이너 텐트까지 이렇게가 기본 구성품이에요. 그라운드 시트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 플라이도 원래 없이 나오는 제품이에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가격 듣고 이너 텐트가 옵션일 줄 알았는데 이너 텐트도 포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저렴한지 좀 보니까 원단이 기존 로로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150D 폴리인데 로로 같은 경우는 75D 폴리에 거기에 실리콘 코팅까지 들어갔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50D고 실리콘 코팅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PU 코팅 들어가 있고 그리고 립스탑도 아닙니다. 로로 같은 경우는 립스탑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단이 기존 로로에 비해서 스펙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단가를 조금 낮춘 듯한 측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거 일단은 펼쳐보고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삼각형 모양으로 된 게 이게 메인폴이거든요. 제가 잡고 있는 게 요게 리치폴이에요. 설치할 때는 처음에 이게 일자가 돼야지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힘 살짝 주면서 일자 맞추고 이렇게 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렛 있는 쪽에 먼저 이 메인폴 결합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걸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설치 난이도는 처음에는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설치하면은 설치 자체는 금방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런 텐트 설치가 조금 힘드신 분들에게는 되게 괜찮은 텐트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게 서브 프레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서브 프레임은 앞뒤로 슬리브에 교차하고 아일렛에 끼워주시고 리어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각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맨 뒤에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길이로 따지면 6m 60cm거든요. 절대 작은 사이즈의 텐트가 아닌데 사이즈 대비해서 설치 난이도는 생각보다는 많이 쉬운 것 같아요. 기존에 이 정도 대형 텐트들은 혼자 올리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요거는 혼자 충분히 설치가 돼요. 요렇게 폴 결합해 주시고요. 앞뒤로 스킨 당겨서 팩다운 레곤만 해주면은 자립은 완전히 돼요. 이거는 가이라인 안 내려도 텐션은 생각보다 꽤 잘 잡히거든요. 다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가이라인 내려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쿠쿠2를 설치를 완전히 했고요. 쿠쿠1도 있어요. 쿠쿠1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이게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폭은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3m가 넘고 길이는 6m 60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전면 그리고 측면 낮긴 한데 후면 쪽으로도 출입은 할 수가 있어요. 제이나츠가 이런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로로도 비슷한 컬러긴 한데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로로가 조금 더 컬러는 고급스럽다고 느껴져요. 제이나츠 브랜드가 이런 탄 컬러 위주로 텐트를 만드는데 이것도 탄 컬러 계열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그 고가 라인인 로로보다는 확실히 겉으로 보여지는 금액 차이만큼 좀 고급스러운 면은 떨어진다고 느껴져요. 그게 기존 로로랑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지 쿠도 충분히 컬러나 이런 디자인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 디자인을 보고 선택을 했거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전면, 측면 도어를 다 오픈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폴 때 크로스되는 부분에 가이라인은 안 내려줬거든요. 여기서 가이라인까지 연결해서 내리면은 텐션 자체는 훨씬 더 짱짱하게 잡힐 건데 저는 이 정도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전히 개방을 해줬어요. 전면 출입구 같은 경우는 넓고 그리고 메시망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출입을 하셔도 되고 측면 쪽으로 출입을 해도 되는데 저는 측면 쪽으로 많이 출입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사용을 하면은 전면 쪽 같은 경우는 외부 스킨 타프처럼 올려줄 수가 있어요. 대신 업라이트 폴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폴 때는 따로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측면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측면도 마찬가지로 메쉬 도어 있고 그리고 기본 스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출입을 할 때는 살짝 굽히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너무 심하게 굽히거나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후면 쪽도 완전히 오픈은 되는데 후면 쪽으로 출입을 하려고 하면 기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후면으로는 사실 거의 사용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포인트 특징을 보면은 이 부분으로 벤틸레이션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후면 쪽이랑 그 다음에 선장 쪽으로 벤틸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디자인상 이렇게 각이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조금씩 각이 죽기는 하는데 실제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내 들어왔을 때 사이즈는 좀 크기는 하거든요. 일단 실내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커트 같은 경우는 큰 폭은 아닌데 한 뺨 정도 되는 스커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고 메시창에도 달려 있어요. 가장 높은 곳은 사실 가운데서 제 손 이렇게 뻗쳐도 닿을까 말까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 전면 쪽하고 한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사실 머리가 닿지 않아서 공간 자체는 잘 나온 편이에요. 이게 디자인상 뒤로 갈수록 각이 죽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실로 사용하는 공간에 사실 서서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폭이 지금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가장 긴 폭 같은 경우는 3m 60 나와요. 3m 60 나오는 거는 꽤 넓은 편이긴 하거든요. 물론 앞뒤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만약에 이너 텐트 없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로 테이블 한 3개 넣고 양쪽에 5명씩도 충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나와요. 제 손이 있는 이 뒤쪽으로는 사람이 앉긴 약간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부터 저 전면 쪽까지는 충분히 양쪽에 한 5명 정도까지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실내 들어왔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거 되게 작겠지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박람회 가서 보고 크기가 마음에 들어서 가죽 텐트로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이게 이너 텐트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너 텐트가 가장 높은 데부터 시작을 해요. 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각이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뚝 떨어지거든요. 측면 도어에 한 반 정도를 가려버려요. 그러면은 이 앞쪽 공간으로 공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너 텐트 설치하면은 사실 4인이 쓰기에는 약간은 작은 거실 공간이 나오기는 하는데 대신 뒤쪽으로 어마어마한 공간에 침실 공간이 나와요. 일단 전 여기다 이너 텐트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고 만약에 이너 텐트가 너무 중간까지 빠져서 거실 공간이 많이 없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요 뒤쪽에 작은 텐트 하나 그냥 따로 설치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다 이너 텐트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너 텐트 설치를 해줬는데 이너 텐트 사이즈는 정말 큽니다. 일단 이너 텐트 길이는 2m 50 나오고 폭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제일 넓은 부분은 3m 정도 나와요. 진짜로 이너 텐트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너 텐트 앞부분에서는 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너 텐트 공간 활용성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져요.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너 텐트 위치를 앞으로 뺀 것 같아요. 대신 그만큼 거실 공간은 좁아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인 가족이 테이블 놓고 의자는 앉을 수 있는 정도는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앞쪽에 양쪽 부분을 팩다운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거실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이너 텐트가 크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그냥 좀 당겨서 이런 식으로 팩다운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길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실 공간 조금 더 넓히고 싶으면은 고리 걸어놓고 이렇게 뒤로 당겨서 팩다운 하면은 거실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3인 가족이라서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거실 공간은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너 텐트가 뒤쪽으로 완전히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50cm 정도 뒤쪽에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신발 같은 거 물론 여기다 놓을 수도 있는데 잘 안 쓰는 짐이나 신발 같은 거 비가 오거나 할 때 저 뒤쪽으로 빼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 같은 경우는 전면 창이 있고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메시창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전기 리선 들어가 있고 자 여러분 이렇게 쿠쿠트를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들어갈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원단 같은 경우가 요즘에 70만원대에서는 대부분 다 립스탑이 들어가는데 립스탑이 아닌 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코팅도 실리콘 코팅이 안 들어가 있고요. 물론 립스탑과 실리콘 코팅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만큼의 단가는 상승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라인으로 나온 제품 같기는 해요. 내수압 같은 경우는 1500이고 플라이가 없기 때문에 비올 때 괜찮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도시F에서 한 2, 3일 동안 비가 내내 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거를 안에 몇 번을 들어가봤는데 안에서 뭐 비가 새거나 한 건 없었어요. 안쪽에 심실링 다 잘 들어가 있고 엄청 고급스러운 봉제는 아닌데 기본만큼은 하는 것 같아요. 일단 70만 원대면 사실 큰 리빙쉘도 가능해요. 요 같은 경우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긴 한데 디자인상 앞뒤쪽에 각이 많이 죽는 스타일이거든요. 거실에서 막 맘 놓고 서서 돌아다니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과 그리고 가족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서 저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저는 텐트는 디자인이 이뻐야지 자주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디자인을 충족을 했고 그리고 오늘 설치해 보면서 느낀 거는 설치가 정말 쉬웠습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급의 이런 리빙쉘 텐트들 폴대 올리다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막 가끔 폴대 부러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폴을 먼저 연결을 하고 후크만 걸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 설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쉽게 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너 텐트 같은 경우도 공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이너 텐트 하단 쪽으로 그라운드 시트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야 뭐 방수포 10,000원, 20,000원짜리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원단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형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잘 샀다고 생각을 해요. 와이프랑 둘 다 만족했거든요. 일단 디자인도 이쁘고 이너 텐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이랑 사용할 때는 주력으로 좀 사용을 해볼 생각이기는 해요.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